여기 시계 반대방향 돌려요. 그럼 돌아가면서 얘가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요. 아. 방금 이게 이 제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요 남편한테 좀 얘기 주면 안 돼 이따가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되시나요? 네네. 아내분 남편분한테 하나 가르쳐 주라고 그런 거 있는데 네, 해보시겠어요? 네. 해봐. 혹시 경첩 조절 해보셨어요? 조절이요? 네. 한번 해보죠. 해봐. 식사를 안 하세요? 식사 하실까요? 네, 식사를. 네. 괜찮으시면은 배달 음식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럼 여기가 배달이 저 중국집밖에 안 돼서 동네가 좀 외져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사장님? 뭐 맛있는 거 뭐 일단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조금 볶음밥 먹겠습니다. 볶음밥. 아, 요걸로 하면 되겠다. 어떤 거요? 나 실습 대상이 생겼습니다. 오빠? 근데 문 여기 안 닫히는 걸 조절했는데 가려두기가 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예를 들자면 약간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약간 이쪽 위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좀 쓰다 보면은 이게 닿을 거예요. 네. 안 닫히고. 조금 더 할까? 네, 조금 이렇게. 그럼 일자 균형이 되는지 봐요. 많이 좋아졌네. 네. 어때? 딱 됐어. 잘 됐다. 좋습니다. 잘 됐어. 요 정도 해달라고 하시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나고 잘하겠습니다. 냄비 웬만한 코팅 빠진 거는 다 정리할게요. 네, 주세요. 그러면 다 갖다 놓을게요. 네. 코팅 좀 애매하게 빠진 건 더 쓰실래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실래요? 정리할게요, 그거. 그러니까 오래 썼어요. 네, 좀 썼어요. 이거 쓰세요? 예, 가끔 쓸 수 있어요. 마음에 다르세요. 한 달에 한 번 써요? 한두 번 써요. 이거 올릴게요. 네. 이거 옆으로 할게요. 네. 근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네.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게 조금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된다고요? 네. 오, 그렇구나. 제 영상에 잘 보시면 뒤집는 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잘 못 봤나 봐요. 더 열심히 보세요. 네. 그럼 여기는 근데 이게 많이 안 나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어떻게 것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자주 쓰이니까 눌렸잖아요. 네. 그럼 얘랑 얘랑 바꿀 방법도 있죠. 그것도 괜찮네. 네. 방법이. 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멀쩡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바꿀까요 지금? 그러셔도 되고. 네, 이렇게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유분이잖아요. 네네. 여유분? 여유분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 두시면 돼요. 네. 네, 이거 다 두지 말고. 근데 보통 구급약품 하면은 뭐 넣어 놓으세요? 그거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를 텐데, 아기가 있는 집은 아기한테 또 먹인 약 많잖아요. 예를 들면, 눈썹 먹이는 뭐 감기약 같은 거라든지, 그럼 뭐 브로펜 쪽이나, 아스타민오핀 계열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아기 넘어지면 붙여야 될 그런 네랜드? 드레싱 재질들. 저는 후식인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소독해야 될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놓는 게 좋아요. 늘상 짜잘하게 다 찍어가지고 병원 막 깨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소독약 써도 되지 않아요? 이거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소독하는 거니까. 소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소독도 단상에 보면은 빨간 약이라는 거는 포비돈 소독제. 네, 맞아요. 수술할 때도 쓰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알코올도 소독제잖아요. 알코올이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거나 이런 네. 주사 맞으면 알코올로 소독하는데 맞아. 그거 가지고 까진 데 하면 안 되죠.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성분을 모르는 거예요. 소독제지만 까진 데 했다가는 엄청 아플 수도 있어요. 알코올 성분 들어있다면. 진짜 안 나있네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안 나있어요. 성분을 몰라요. 근데 약들도 유효기간이랑 유통기한이랑 달라요? 어때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뭔가 저런 약 같은 경우는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얘가 지금 유통기한으로는 3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영양제나 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식품하고 다르게 네.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도 네, 먹으면 뭐 특별히 뭐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진한 거 먹잖아요. 약효가 달라요. 약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에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해요. 아무래도 네. 간호학과니까 더 좋아하시겠어요. 조금 관심 있죠. 유통기한은 보통 우리가 먹는 그 기한도 다른 거라서 네네. 이제 그 유통기한을 좀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약간 섭취기한하고 좀 다르니까 네, 소비기한 달라서 그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기한도 달라지고 그게 더 또 개봉을 또 언제 했는지 모르니까 개봉을 한 기간이 정확하게 있으면 길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텀블러 잘 모아 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텀블러도 오래된 거 있고 안 오래된 그럴 거예요. 이거 어차피 오래된 거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 해보세요. 이거 저쪽에 넣어놓을게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쓰세요? 텀블러? 이거요? 네. 이거 쓰려고 해요, 이거는. 그러시죠. 네. 그럼 막상 이거 저도 좀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무겁다. 네, 이거 세트예요. 실상 저 같으면 테프라 이거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얘는 얘로 대체되지? 네. 얘는 무거워서 안 쓰고 재료도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렇게 해요. 아, 그럼 이거 버리면 돼요? 버리면 괜찮다. 나눔해, 나눔. 한번 닦아서 나눔하면 이거는 해볼게요. 요즘은 잘 나갈 거예요. 이게 약해요 지금 이게 그렇죠. 보면 밥 이게 보면은 까딱하다 바로 썰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약해요. 이거 여기 서랍도 약했잖아요. 그 딱 이 레일이 약해요. 원래는 일반 서랍장 있잖아요. 우리 옷장 네네네 거기에 쓰이는 것 중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 잘 고장나고 그렇구나. 지금도 보면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여기 너무 좀 불안하니까 네 맞아요. 뺄게요. 그럼요. 언젠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약해요 지금. 잠깐만요. 조심해. 좀 많이 약하긴 해요. 잘 맞아요. 아니 내가 파는 대로 쓰려면 싹 인테리어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인테리어 다 힘들어요. 너무 좋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어떤 거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다. 아, 맞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할게요. 네. 구해주시면 바로. 열심히 할 때죠. 실력. 그 말도 맞죠. 그래도 이게 없어져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 두 개 다 그렇죠. 그렇죠. 탈탈해. 이렇게 제가 했어요. 오!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 할 시간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해주시고 네. 잘 쓰고 있고 이거는 하나 샀어요. 그냥 더머 이거 가림막 이제 치운다 했죠? 뺄까요? 네. 와 이거 양이 많겠네.